연고점 경신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16% 마이너스권으로 2,75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29% 하락합니다. 859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좀 메이저 수급 주체는 부재합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833억 원 매도 5위, 기관도 551억 원 팔자 포지션이고요. 개인 홀로 1,507억 원 매수 5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 소이한데요. 외국인이 146억 원, 기관이 424억 원 매도 5위, 개인만 홀로 785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강하게 올라가고 건강관리 장비와 기기 업종, 식품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입니다. 반면에 전기 제품과 화학, 철강 업종은 약세 골이 가장 깊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 신규 상장 종목을 필두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라메디텍이 상장을 했습니다.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오늘장에서 189%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덩달아서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BNC가 6.45% 플러스로 5,7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5% 가까이 올라갑니다. 138,200원. 그 밖에 휴젤이 1.36%, 비올이 2.6%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음식료 섹터가 상승하면서 K푸드의 대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조 그룹주가 냉동김밥 수출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조 대림과 사조 씨푸드 모두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사조 대림이 7.14% 올라가면서 6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조 씨푸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1.48%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교역이 소폭의 오름세, 동원산업 1.37%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7,000원. 사조산업도 현재 7.85% 내림세네요. 4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라갑니다. 주말에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주식시장의 상장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본사 주가가 32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오늘장에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5.2% 올라가면서 28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만도가 4.07% 올라갑니다. 4만 4,800원. 기아도 2.61%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만 5,900원에 거래 중이고 현대모비스는 보합, 현대위아가 0.17% 소폭의 오름세로 5만 8,000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철도주입니다. 현대롯데 및 코레일과 민관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의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고 오늘도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대우 AL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3.36% 급등하면서 1,10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아TI가 4.23% 오름세로 3,205원. 푸른기술이 5.7% 플러스권입니다. 8,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산업은 보합이고요. 에스트래픽이 2.3% 플러스권으로 3,945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